다음 선수는 세원고등학교 소속 김민선 선수입니다. 네, 김민선 선수도 이 스포츠 클라이밍 대회에서는 항상 예,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렇죠. 예, 결승전 무대에서 네. 항상 우승권을 위협하는 예, 네. 그런 선수였죠. 네, 그렇습니다. 네, 경기 이제 네, 시작했습니다. 총 8분이 주어지는 여자 난이도 결승전입니다. 네, 김민선 선수가 지난해에는 그 성적이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예, 네. 결승전에 뭐 진출하는 데까지 성공을 했지만 네. 결승전에서 7위를 예, 아, 기록을 했어요. 그렇죠. 조금 아쉬운 기록을 했었는데 또 이번 대회를 위해서 김민선 선수가 또 열심히 네, 훈련을 했으리라 믿습니다. 네, 클립 성공을 했고요. 네, 이 경기벽을 보니까 초반부터 거의 오버행으로 시작을 한다고 봐도 되겠죠? 예, 예, 초반 예, 스타트 지점부터 네. 예, 경사도가 예, 115도 이상의 오버행입니다. 네, 그리고 더 이제 가파르게 오버행이 또 시작이 되는데요. 네, 김민수 선수 예, 최근에 또 한 말 중에 월드컵 결승을 나가서 멋지게 완등을 하고 말겠다는 네, 그런 또 의지를 불태웠었어요. 그렇죠. 예, 스포츠 클라이밍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의 자세를 보면은요. 경기에서 내가 상위에 입상을 하겠다, 네. 우승을 하겠다라기보다는 그 루트를 내가 이기겠다라는 네. 각오로 경기에 임하는 선수들이 많습니다. 네. 그게 또 스포츠 클라이밍 선수들의 자세이기도 하고요. 아, 그렇죠. 네, 김민서 선수를 보면은 참 갸냘퍼 보이고 어떻게 저렇게 오를 수 있을까 싶지만 네, 굉장히 또 다이나믹하게 경기를 잘 풀어나가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탄력이 굉장히 좋은 그런 선수예요. 네. 네. 네, 클립 성공했습니다. 네, 김민선 선수가 탄력이 워낙 좋다 보니까요. 또 네. 김민선 선수의 그 애칭이 있습니다. 뭐죠? 그거 있죠. 왜 그 네. 예, 전화기로다가 많이 하던 게임 네. 새. 예, 그게 이제 김민선 선수의 별명이기도 합니다. 또. 아, 탄력이 그만큼 예, 탄력 그만큼 좋다는 거죠. 네. 예, 새총으로 딱 쏘면은 김민선 선수가 날아가는 것처럼. 예, 네, 이 루트에서도 예, 김민선 선수가 이렇게. 나르듯 올라서 네, 완등까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김민서 선수 네, 오른쪽에 네, 버블에 있는 네, 빨간색 홀드에 지금 컨트롤을 하고 있고요. 보니까 예, 저 홀드 역시 슬로퍼 그렇죠. 슬로퍼 홀드죠. 네. 그리고 지금 잡고 있는 예, 빨간색 슬로퍼 홀드 다음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게 이제 오른쪽에 네. 예, 삼각형 볼륨 끝에 있는 파란색 홀드 보이죠? 예, 저희까지 네, 거리가 굉장히 멀기 때문에 김민선 선수는 지금 왼손 예, 래핑을 해 가지고 예, 아웃 네. 왼손 예, 바깥 날로 래핑을 했는데요. 김민선 선수가 힘이 워낙 좋으니까는 네. 락오프가 가능했던 거지. 다른 선수였으면은 만약에 바깥 날로 래핑을 했으면 왼손이 빠지는 그런 동작이었어요. 저 다소 요 지금도 보세요. 감사합니다. 김민선 선수 전혀 망설임이 네. 없죠. 왜 난이도 벽인데 볼더링을 보는 것 같았어요. 네. 지금도 보세요. 예, 캠퍼스로 예, 루프까지 대단합니다. 계속 캠퍼스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힘이 정말 대단하네요, 김민선 선수. 네, 루프 구간까지. 네, 과감하게 진입을 성공을 했고요. 네, 그렇죠. 이제 앞서 선수들이 이 구간에서 조금 다들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었는데 네, 저 구간에서 이제 다음 홀드까지 다음 파란색 홀드까지가 굉장히 거리가 멀기 때문에 네. 네, 다음 홀드를 클링으로 가야 되느냐 아니면 언더로 가야 되느냐도 판단하기가 쉽지 않을 거고요. 네. 김민선 네, 선수 김민선 선택은 선수 어떤지. 예, 역시 예, 크로스입니다. 네. 아, 지금 보세요. 예, 굉장히 네. 루프에서 저렇게 먼 구간에 있는 홀드를 예, 잡기가 쉽진 않은데 김민선 그렇죠. 선수 진행할 때 왼쪽 디딤발을 살짝 안쪽으로 돌리면서 네. 예, 그 옆구리의 파워를 이용해서 다음 손이 진행을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죠. 아, 정말 대단한 기량의 소유자가 되겠습니다. 이제 다음 홀드 진입을 앞두고 잠시 펌핑을 풀어주고 있는 모습이고요. 아, 루프 구간, 이 긴 구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을지. 네, 지금 저 구간을 지나가고 나면은 지금 앞으로 펼쳐질 아웃무브가량을
계속적으로 이어가야 돼요. 예, 쉴틈 없이 이어가야 돼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무래도 마지막 루프 구간에서 선수들이 휴식을 많이 갖게 되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 클립을 하고 이제 직벽 구간으로 진입을 하겠습니다. 아, 근데 지금 아, 조금 네. 성급해졌어요. 네. 김민수 선수가. 많이 서두르는 것 같은데 김민수 선수. 계속 발이 떨어져. 김민수 선수. 네, 김민수 선수 지금 루프 진입해서 지금 고리홀드 구간에서 휴식을 취하긴 했는데 네. 아무래도 네. 출발 타이밍을 조금 잘못 잡은 것 같기도 해요. 네. 많이 서두르는 모습이었는데요. 네, 김민수 선수의 기록은 34 플러스가 됩니다.